우리 병원 모발 이식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청닥터용 김주웅입니다. 우리 병원의 모발 이식 실력이요. 제 생각하기에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발 이식하기엔 너무 빠르지 않냐. 내가 탈모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모발 이식을 해도 되느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모발 이식의 시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초기 중에 초기를 할지라도 나 이전에 비해서 가늘어졌는데 나는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 앉았는데 위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내 정수리만 쳐다보는 것 같다. 바람이 불면은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이 빨개진다. 비가 오면은 우산 없인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라든가. 그러니까 전부 다 수치 적어져서 생기는 그 긴장감인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때가 모발 이식해도 되는 시기다. 적당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모발 이식이란 본인이 탈모로 인해서 긴장도가 높아지면은 신경이 쓰이면 할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다 못해요. 탈모가 없어도 모발 이식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해도 되실 거고 신뢰도 생기실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정말 탈모 초기 중에 초기, 저의 표현으로 본인만 아는 탈모입니다. 머리카락이요? 없지 않아요. 사실 앞머리는 약간 뒷머리보다는 가느니까 이게 과연 탈모라고 볼 수 있느냐. 위를 보면은요 자기만 아는 탈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굵기가 원래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아주 조금 가늘어져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정수리가 두피가 비쳐 보이는 게 자신감을 잃는다 해야죠. 이게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중요한 3개월째 사진, 동반 탈락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모낭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발 이식 결과는 세 가지가 좌우하죠. 1. 수술 잘해야 됩니다. 2. 관리 잘해야 되고요. 3. 모낭염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모낭염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래 지속되는 모낭염 혹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모낭염은 분명 생착률에 어떠한 저하를 일으킬 수 있겠죠. 3개월째 사진인데 동반 탈락은 없습니다. 모든 환자가 이렇게 빠른 경과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은 본원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하면 이식 모두 다 안 빠지고 자라고 주변 모에 훼손이 없다 보니 동반 탈락이 없다 보니 6개월 만에 벌써 확연하게 개체수가 늘어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아 이게 탈모야? 아, 탈모 없으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다 더 왜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있죠? 아, 있는 놈이 더하다. 사실 이분 볼륨감 좋거든요. 근데 본인이 신경이 쓰이는 걸요. 뭐 더 많은 볼륨을 갖고 싶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려 3,800모 이식을 했고요. 동반 탈락이 없는 첫 경과예요. 보십시오. 심은 대로 나고 주변 머리에 훼손이 없으면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주 반복하여 말씀드리는데 저 모발 이식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마시고 나 지금 모발 이식을 하고 싶은데 수술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분 사진은 우리님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심었겠죠? 무려 3,500모를 심었다고 강남의 유명한 병원 되겠습니다. 1차 수술을 했는데 동반 탈락이 일어나도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심은 것만 없어진다. 아예 대머리한테 모발 이식을 했다면 심은 거가 10개를 심은데 몇 개가 자랐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자기 머리카락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식을 했을 땐 심어서 잘못되잖아요. 이식한 것만 빠지지 않죠. 수술 전과 똑같다? 그건 실패했다고 보지 않아요. 똑같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이식한 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주변 머리도 같이 빠지거든요. 앞라인 조금 잘못 이식해도 뒤로 빠지는 이 동반 탈락이 있거든요. 2,500모 심었다는데요. 뒤로 더 빠져서 우리가 심었던 모발은 4,000모고요. 이게 첫 경과인데 동반 탈락 따위는 없죠. 벌써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죠.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윗머리가 너무 축 처지고 힘도 없고 볼륨감이 없어요. 만약에 라인으로부터 가마까지 탈모라면 가마 뒤쪽에서 찍었을 때는 훨씬 휑해야 되거든요. 그건 진리예요. 뒤를 한번 볼까요? 가장 건강한 후두부 모발이 심지어 톡 튀어나온 뼈 있는 데는 영구히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지대거든요. 이곳의 모발의 상태와 가마 쪽의 모발의 상태를 보면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까지 볼륨감이 없는데 탈모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선천적인 빈모예요. 이 수술자분의 가족분들이 다 저러하대요. 탈모가 없이 태어나기를 정말 가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보시면 밀도는 꽤 좋거든요. 가늘지 개수가 적은 분은 아니었어요. 수술을 했죠. 우리가 10달째입니다 볼륨감이 조금씩 보여요. 2년 경과인데요 앞에 밀도를 볼 수 있고요. 볼륨감 사자머리 사자갈기 됐죠.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탈모가 없어도요 모발 이식은 할 수 있어요. 단 이것은 수술자분이 난 하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세 번 수술해도 안 납니다. 흉터도 세 배, 뒷머리 거의 없어지고 뒤까지 할 수 있는 모발이 후두부에 없어서 전두부만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성공한다면 한 번만 해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빠진 게 없잖아요. 심었단 말입니다. 3개월이네요. 6개월입니다. 확대해 볼까요? 빼곡 촘촘하죠. 여성 탈모의 모발이식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쭉 올라가는 이 결과가, 중간 경과가 중요하죠. 그래야 결과도 좋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일시적인 동반 탈락도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영구적인 동반 탈락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가 없어도 모발이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탈모 초기인데 모발이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 무엇을? 더 많은 머리카락 개수와 더 풍성한 볼륨을. 바로 그 순간이 모발이식을 하는 최적기입니다.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